엄마. 네. 엄마는 충청도 고향이 누구세요?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북이 들어오는구나. 안진부리. 응. 안진 저쪽에.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엄마네 집이 됐던 양부리가 시댁이 됐던 친정이 됐던 우리 같이 이렇게 빌던 분이 어느 할머니예요? 그건 잘 몰라요. 왜냐면 근데 아버지가 윗대에 이렇게 우리처럼 공을 들이고 산천 다니고 바다를 다니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다니던 분이시래. 할머니라고 들어오셔. 친정 아버지가 이북에서 9살 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어른 그 윗대 어른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엄마네는 10년 전부터 인동법이 났어요. 인동법이라는 거는, 10년, 지금부터 7년, 5년, 7년, 10년, 그 무렵, 그러니까 대략 보면 거의 7, 8년 전부터, 엄마네 누가 이사를 했어? 우리가 이사했죠. 엄마가 이사했어? 이사를 잘못했네. 왜 했어? 왜 했냐고 무당이 말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사를 하셨겠지? 근데 그 집을 들어가지 말았었어야 돼. 왜 가지 말아야 되는 원인이 뭐였느냐면, 그 집을 들어가시고 분명히 인동법이 났을 거예요. 인동법이 났다는 거는 엄마네가,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이별 아닌 이별을 하든가, 자손나비가 이별을 아닌 이별을 하든가, 잘 나가다가 꺾이라는 그 시기가 이제 종점이 와버린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어서 내라고 하는 거야. 맞아서 내라고 하는 거야. 아,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 얘기하시는 돼요? 거. 그러면 엄마네가 이사를 해놓고 집에 변화가 온게 맞나요? 왜 변화는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 그러니까 이사를 하셔놓고 분명히 네. 아저씨는 그 집에서 살았었어야 되는데 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아저씨가 갑자기 머리 혈액이 됐든지 혈관이 됐든지 뇌가 됐든지 머리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셨을 거예요. 쓰러지면서 지금 날까지 일어나지를 못했노라.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아저씨가 쓰러진 거는 둘째치고 엄마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누워 있는 게 엄마 마음속에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지는 않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저씨랑 살면서 행복하게 들어오질 않네. 뭔 놈의 여자들을 많이 바람이 핀 거야? 아니면 바깥 생활을 지금 날까지 바깥 생활을 하고 사셨나 봐. 바람은 많이 누워 폈죠. 있는 그 날까지 바깥 생활을 하셨는지 도대체가 남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지, 지긋지긋하대, 엄마. 말도 못하게 폈어요. 지긋지긋하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지금 오히려 미안한 말이지만 누워 있는 게 엄마한테는 속편하대. 맞아요. 병원비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누워 있는 게 속편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아저씨의 근심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손나비가 지금 날까지 또 하나의 자손나비가 근심으로 들어와요. 그 근심이라는 거는 나라의 갈록을 먹으려고 열심히 시험을 보고 있나요? 시험 보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공무원인데 무슨, 숫자를 많이 갖고 노는 저기야? 숫자하고 연관된 공무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아이가 15번, 20번 떨어졌어?
20권 들어줬어?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진짜.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여태까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날까지 시험만 보고 있는 거야? 거짓말 그렇다 봐야죠. 엄마, 엄마는 쓸고 닦고 하다가 아이 쓸고 닦고에 다 밑으로 네. 다 뒷바라지 해주고 있어? 그렇죠. 아, 진짜 골치 아프다. 어떡하면 좋아? 그렇죠. 왜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네. 20번을 떨어질 정도로 이 아이가 공부의 끈을 못 놓고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우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 같은 분들한테 네. 조언이라는 거를 한 번이라도 왜 안 들어봤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네. 이 아이가 27살, 30을 조금 못 지나서 네. 20대 후반부터 한 번의 고비가 분명히 왔을 거예요. 예. 그만둘까 말까라는 이 슬럼프가 왔었을 거야. 응? 근데 내 엄마의 이 고생한 거를 봐서 다시 중심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날까지에 공부밖에 할 줄을 모르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기에서 중도 하차를 하면 이 아이가 할 게 없어요. 네. 어? 그게 지금 이 아이가 잡고 있는 게 그게 그 하나야. 끈이. 차라리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뭐를 해보려고 바깥으로 나가보기라도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돼버렸어. 네. 이때 한 10번 정도 떨어졌을 때 한 네. 30대 그 무렵에 한 번 정도 신줄기를 조금 풀어줘서 네. 엄마네 네. 시댁이 됐던 친정이 됐던 그 신줄기를 조금 풀어줘서 이 아이 가는 길을 조금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게끔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40살이 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예. 응? 근데 아직까지 이거 끈을 못 놓고 있네.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알바 이제 자기 전공에서 이제 조금 이제 몇 군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고 해달라면 하시고 또 이제 자기 또 공부하고.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울 때가 많아요. 눈물 나는 가슴 울어요. 어떤 때 많이 울어요. 어떡해. 가슴 울어요. 엄마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아이도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바깥 생활을 한다고 나가서 하고 또 이렇게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너무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정신적 고통이 맞아. 너무 심하대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는 아저씨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아저씨한테는 너무 내가 그 아저씨랑 그러니까 신랑하고 살면서 너무 뒤어버려서 그거에 대한 미련은 이미 버려졌어요. 버려졌고 지금은 내가 이 아이만 열심히 키워서 그래도 훗날에 부모의 원망은 듣지 말자라고 그 생각이신가 봐, 엄마가. 네네. 그러면서 계속 엄마는 쓸고 닦고, 엄마 뭐 쓸고 닦고 해? 일해요. 일. 지금 또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조금 마무리 좀 짐담해. 그러니까 뭐 쓸고 닦고 하냐고. 그렇죠. 청소 그런 거 쓸고 닦고 해? 예, 네, 청소도 하다가 또 이렇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래서 남편은 살만큼 살고 뭐 그렇게. 뭐 관심 없어. 난 관심 없어요. 응, 아저씨한테 관심이 없어. 아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너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 그 아저씨하고 생활을 하면서. 너무 뒤어버렸고 좋은 일이 없었어요. 너무 질려버려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러져서 병원에 그냥 계시는 게 오히려 엄마한테는 심적으로 너무 네. 편안하대요. 근데 내 새끼 하나 네. 지금 병신 될까 봐 저러다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을까봐 그게 엄마 머릿속에는 거의 99%가 생각이 들어있지 아저씨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살 만큼 살고, 그리고 너무 속을 썩였으니까, 자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그냥 조금 뭐, 어디, 직장 나갈 수 있다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내년, 23년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해죠. 올해, 아, 아직 이제 올해, 안정이 안 지났으니까. 이 아이가 25번, 25번에 꼬링을 해라. 25번에 꼬링을 하라는 게 분명히 들어오고, 무슨 논문을 해? 논문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숫자로 이렇게 하는 적은. 그러니까 뭐 제출하는 게 있어. 왜냐면 잘 가다가 하나에 자꾸 이게 미끄러진대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꾸 가다가 뭘 하나에 미끄러진대. 그러니까 그것만 아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놓고 나면 25번에 꼬링을 하라는 게 분명히 들어오는데 이제 이 아이도 조금 부딪힐 만큼의 이제 부딪혔어. 어느 그쵸, 정도는 20년을. 부딪힐 만큼의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아이가 시험에 운은 있어요. 올해 시험에 운이 있고 올해 시험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떨어지면 포기하셔야 될 저는 본인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의 뭐 기술도 없고 참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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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왜냐면 저 어떤 때는 뭐라고 하고 싶지만 본인이 노력하는 게 내가 눈으로 보이니까 말은 못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답답한데 본인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뭐 하고 뭐라고 하고 싶어도 제가 참아요. 왜냐면 듣는 사람은 그게 한평생 꽁하고 있거든. 그래서 좀안 해요, 말을. 될수 있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딱 50대 50으로 서 있어요. 50은 내가 그냥 포기하고 회계 쪽으로 그냥 직장 생활을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냥 50은 내 엄마가 나를 뒷수발을 해준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그냥 시험을 봐보자라고 딱 지금 올해 이 아이가 결정을 내리라는 해예요. 내리라는 해인데 내가 무당으로 봤을 때에는 25번을 꼬링을 만약에 했을 때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나라에 갈록을 먹으라는 해야. 그리고 이 사주가 갈록을 먹지를 않으면 내 직업이 없으라예요. 뚜렷하게 내가 이거를 들어가서, 종목에 뭘 들어가서 내 이름 석자를 빚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마냥 알바나, 그렇죠. 할게 없죠. 그게 반복적이다 보면 너무 아까운 인생을 살아버렸다는 걸, 그렇죠. 나이는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마지막에는 우울증까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우울증이 조금 와 있는 것 같고,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가져서 25번째까지만 보고 나면 조금은 갈록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어, 내 점사로는. 아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옆에서 봐도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막 진짜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없이 자기가 또 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공부하다가 또 언제 뭐 키즈카페인가? 아니 뭐 키즈카페가 아니고 뭐 스타트카페 가서 또 그러니까는 제가 돈을 못 벌으니까 제가 카드 제 카드 주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는 커피 뭐 전화병자를 사 먹든지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전철비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 답답할 수밖에 없어. 엄마네 집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우환이 차곡차곡차곡 쌓인 게 이제 그게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해요. 그걸 조금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못 찾았던 것도 있었지만 예. 좀 방향을 바꿔서 해결 방법을 찾았더라면 예.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원래 서른다섯에 서른넷다섯에 그때는 갈로옥계 자격증을 땄었어야 돼요. 제가 좀 일본에 가서 거기서는 자격증 두 개인가 땄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프는 바람에 이제 나와서 오니까 막 할 거 없죠. 그것도 거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일본 쪽에 가서 공부하면서 알바하면서 또 내가 지금 일하면서 버텨주고. 그러면 그 서른다섯에 저기를 갔던 거야, 일본을? 그런 것 같은데요. 가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들어오지 말지. 그러니까는 왜 아빠 아프다니까 들어와. 차라리 들어오지 말지. 본인도 그랬으면 차라리? 조금 답답한 게 이 아이가 조금 풀고 갔을 텐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들어오면서 34, 35세 이 아이가 꺾이라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뭐를 해도 답답함, 뭐를 해도 풀리지 않음.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들어오지 말걸. 뭐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못 가지. 이미 끝났어, 솔직히 말하면. 끝났어.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끈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시험에 갈록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요만큼의 기운을 갖고 1%의 기운을 가지고 이 아이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이 아이를 조금 많이 좀 풀어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저도 또 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이 안 오면 뭐 새벽 3시고 뭐 2시 일어나면 이제 이거 보고 그러다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눈으로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며지도록 아프게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불쌍하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그 공을 들이던 할머니 너무 묵혀놓은 할머니 그 할머니만 조금 풀어줬으면 이 아이가 서른다섯에 분명히 갈록에 자격증을 땄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도장을 받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받지를 못했고 지금은 그냥 미적미적 돼버리고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솔직히 말해서 더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오고 이제는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 아이가 정신도 흐릿해져. 그런 거 많이 잡아줘야 될 거고 엄마가 많이 옆에서 도움이 되셔야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도움 줬을 것이고 올해만 잘 내 중심 잘 잡고 잘 버티고 나면 도장 찍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고 닦고 다 딸한테 뒷수발 해줬겠지. 엄마가 그리고요. 놀면서 이 아이를 뒷수발 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짠해.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이거를 못 놓고 있다고. 엄마 아니었으면 벌써 34, 35세 이 아이 이거 포기했다고.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그 끈을 붙잡고 있다고. 네, 본인도 그렇게 엄마가 일해서 버텨주는 걸 알아서 좀 농담을 하면 또 그러니까 서로가 못할 네. 솔직히 못할 거예요. 맞아요. 본인은 더 답답하겠죠. 저보다도 본인은 자꾸 나이는 먹고 나이는 먹고 아마 올해에는 이 딸 아이가 결정을 하는 해예요. 포기를 하든가 그러겠죠. 내가 이제 다시
죽기 살기로 시험 봐서 보장을 받든가 그 해가 돼요. 네. 아니, 작년까지 정말 이 약 물고 버텼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 됐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충청도에서 그 저기 할머니 그런 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소리지. 아,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들죠. 아, 그렇게 크게 해서. 저는 우선 급한 대로 그냥 한 달에 10만원씩도 초래도 키워주고 싶더라고. 그거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진작에 엄마가 다른 데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아이를 조금 밝혀줬으면 조금 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초 이렇게 해서 해줄까. 그 선에서는 그래도 저야 뭐 그래도 어느 정도만 살 이제 살았으니까 그래도 자식이 직업이라도 있다가 그런 걸 보고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직 없으니까 나이는 자꾸 먹고. 딸한테 용기 가지라고 해요. 알았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딸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저씨는 제외. 아저씨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엄마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아저씨는 이미 내 마음 속에 관심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고 내 마음 속은 딸, 울고 있는 딸이 네. 당장 어떻게 될까봐. 남편은 죽어도 그냥 관심 없어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없어. 관심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내가 아저씨랑 사는 동안에 너무 열심히 했고 뒤어버렸고 정말 나한테 배신감 아닌 배신감에 엄마가 치를 떨어버린대. 예, 왜냐면 이혼하려고 해도 내가 나 혼자 내가 희생하고 애들 그냥 진짜 이혼 그 저기 없이 그냥 하느라 그냥 살은 거죠. 이혼도 그냥 하려고 많이 했죠. 그래도 그래 나 하나 그냥 희생해서 그냥 애들 그냥 보고 살자고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저렇게 또 병치레를 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막 3개월, 6개월씩 잠도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먹는 거 그냥 한자 먹는 거 조금 남고 또 잠 못 자지.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골병이 들었더라고. 허리도 아프지, 무릎도 아프지. 엄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딸 잘 될 거야. 힘내세요. 그 끈기 하나 가지고 가면은 딸 보장 받을 거예요. 알았죠?